안녕하세요.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좋은 아침 함께하는 3분 공감 아침을 열어봅니다. 광복절 공휴일은 잘 보내셨죠? 지금 창밖에서 빗소리가 새벽의 어둠을 가리며 세차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느껴지는 새벽의 빗소리인 것 같은데요. 다만 태풍의 영향이다 보니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고요. 오늘 글 내용 중에서 있잖아 친구야, 아무리 힘겨운 길이더라도 우리 둘이라면 세상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거든. 너무도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친구란 이렇게 든든한 존재인가 봅니다. 친구들을 챙겨보는 우정의 하루 만들어볼까 합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친구들과 즐거운 우정의 불금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있잖아 친구야 입니다. 앞에 놓인 세상이 아무리 힘겨운 길이더라도 난 너와 두려운 미래를 함께 걸었으면 해. 우리 둘이 함께라면 세상 어떤 곳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거든. 내가 힘이 붙이면 내 한쪽 어깨를 빌려줄 테니 언제든 기대도 좋아. 슬픔이 찾아오면 내 등을 빌려줄게. 언제든 얼굴을 묻고 마음껏 눈물을 흘리렴. 대신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지 말자. 이제 우리에게 내일만이 의미 있을 뿐이지 않니?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가는 길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야. 그땐 내게 말을 하렴. 내가 뒤처지면 내가 언제까지고 기다려줄 거고 앞서가면 부지런히 따라가 줄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정도로 피곤해지면 나를 베개 삼아 잠시 쉬어도 괜찮아. 하지만 내게 너무 의지하려고는 하지 마. 곁에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너의 삶을 내가 대신 해줄 수는 없잖아. 너의 꿈을 소중하게는 생각하지만 내가 대신 이루어줄 수는 없는 거야. 나는 내게 그저 좋은 친구일 뿐이야. 나에게 기대를 걸지 말고 자신에게 전부를 걸어. 그리고 최선을 다해. 우린 지금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길을 떠나는 거야. 우리 삶에 연습이 없다는 건 너도 알지? 한 번 가면 그뿐이야. 지금 이 순간도 포기해서는 안 돼. 후회는 더더욱 안 돼. 마지막에 함께 웃는 우리가 되는 거야. 친구의 웃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작은 소망임을 이제 알아주었으면 해.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운겸.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면 말해달라지. 그럴 땐 난 가만히 혼자서 웃고 있다가 너의 얼굴 떠올라 또 한 번 웃지. 언젠지 난